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강 마지막 그래마인 컨텍스트 들어갔습니다. 자, one of the best strategies. 자, 원이 주어죠. 전 삽입절이고 더 최상급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복수명사 strategies. 자, of the great coaching까지 묶입니다. 자, 위대한 코치의 가장 최고의 전략, 전략. 전략 중에 하나는, 자, 주어는 원이 주어니까 단수 이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로 썼죠. 자, to get은 보호의 동격의 요소예요. 자, 동격의 보호로, 자, A가 뭐야? B라는 뜻이죠. 자, 얻는 것인데 그의 팀이, 자, get은 준사역 동사인데 여기서는 thinking 썼습니다. 그래서 get은 매직 동사이기 때문에 to 써도 되고 동사 번역 써도 되고 ID 써도 다 돼요. 좀 지각 동사랑 비슷해요 사실. 자, 그의 팀들이 get to think 해도 돼요 여기서는. 자,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야. 자, in the right은 올바른 방향. 자,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자, he는 코치죠. 그래서 코치가 우후 힘내. 자, 빌드업 만들어주는데 그의 팀들을. 자, 그리고 코치가 또 3인칭 단수 썼죠. 그래서 빌드업의 S 1번 주어 단수 주어 단수. 자, 도와주는데 them은 팀원들이. 자, help 준사역 동사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에 believe 나왔고요. 여기 to 들어가도 되겠죠. 자, 믿도록 해주는 것이야. 자, believe in이 수거예요. 자, 그들 스스로 믿도록. 지가 지 스스로 믿다니까 제기대명사 어법 맞죠 여기. 빈칸 주의하시고. 자, when 그의 팀이 go out 나갈 때 어디에? on the field 상에. 자, 하면은 경기에. 자, in not only 이것은 not about 그들의 ability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about 그들의 attitude 태도 혹은 mindset 마음 상태. 자, 그리고 그들의 internal 내부적인 대화. 자,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대화까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이요. 자, 그 다음 데이는 아까 선수들이죠. 코치가 가리킨 선수들은 go out 나가는데. 자, feeling 분사구조에 주의하시고. 자, 누가 느끼냐면 선수들이 지들이 느끼다의 분사구조의 능동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느끼면서. 자,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지다 죠. 자, winners. 자, 승리자처럼. 자, as if 가정법 썼어요. as if 마치 그들이 have 가진 것처럼. 자, what it takes. 자, 무언가 의문사 조동사 takes 얘는 필요. 자, 필요한 것을 가진 것처럼. 자, to do는 하기 위하여죠. to 부정사 부사의 목적으로. 자, great job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하여 가진 것처럼 내가 이미 다 준비된 것처럼.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죠. 같은 방식으로 그럼 누구와? 선수들과 같은 방식으로 까지 이렇게 해석해서 앞에 거를 연결해서 해석해 주는 게 해석의 묘미입니다. 이거를 그냥 같은 식으로 하면 이미 아까 전에 선수 내용을 까먹게 돼요 우리가. 선수들이 자, 같은 방식이라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사실상 이것까지 승리자 같이 느끼지는 방식으로 너는 should 동사 원형 나가야 돼. 어디에? on the field에. 자, the field냐면 of life 삶의 field에. 자, feeling도 여기서 분사구조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도 똑같죠. 여기서는 아까 전에 데이는 학생이란다. 선수들이 느끼는 거고 이번엔 누가 느끼는 거예요? 너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도 똑같이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자, so, feel like a winner 승리자처럼 계속 들어가네요 분사구조가 여기서는. 그 다음 having 너가예요 사실상. 너가 having 어 챔피언 attitude 가지면서 챔피언의 소유격 뒤에 명사. 자, attitude 태도를 가지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어법. 자, 분사구조 여기 표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자, because of what you believe about yourself.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what 뒤에 주어동사가 들어가서 이게 아 접속사 because가 잘못됐구나 하면 안 돼요. 자, because of는 뒤에가 뭐가 들어가냐면 전치사 때문에 구가 들어가면 돼요. 명사만 들어가면 돼요 사실. 근데 명사인데 명사 구가 잘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what you believe까지 묶이는 게 자, 의지동이 하나의 단위로서 그냥 명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at you believe about yourself 이렇게 끊어갖고 명사 한 개, 명사 두 개로 보는 거지 이게 주어동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어로 들어가서 뒤에 다시 동사가 들어갔으면은 예를 들어서 what you believe 이렇게 해놓고 is 뭐 important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럴 때는 간접의문문이 전체가 명사 하나가 또 주어가 되고 동사가 되기 때문에 얘가 because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위의 명사 하나로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명사 한 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리까리 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Because of 뒤에 명사 구 What you believe 무언가 너가 믿는 것 때문에 About yourself 너 스스로에 대하여. 자, 그 다음 Get in the habit of는 명사란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줘. Get in 들어가라 Habit of 습관인데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예, Speaking positive 긍정적으로 말하는 태도에 들어가라 말은 긍정적인 태도로 가져라. 자, 그 다음 Face filled words를 자, 그 다음 face가 신념이 가득 찬 자, 신념이 가득 찬 단어들로 자, over은 여기서는 동안의 뜻이에요. 너의 삶 동안 그러니까 나는 못해 평생같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념이 가득 찬 나는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짱이다 이런 거 자, because 왜냐하면 healthy self 이미지가 자, 건강한 스스로 이미지가 자, is one of the 최상급 또 one of the greatest 최상급 가장 위대한 assets의 S 자산 들 중에 아산이란다 자산 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대생략 구조요 자, 수식어고 들어가서 어떤 자산이면 너가 can have 가질 수가 있는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고 길다 얘도 저 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갈 수 있나요? 되네요. 자, 그래서 자, it will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썼네요. Not only 삽입절 썼고 you 그다음 but also 생략구조 이렇게 썼네요. 자, it 자, it이 말하는 건 앞에 잠깐 보시면 긍정적으로 말하기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이시 나타내는 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will not only 동사원형 cause A to B 써야 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네요. 이거 not only 보도서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not only cause you to cause A to B 썼죠. Rise higher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it도 여기서 뭐요? 긍정 있고 신념 있게 말하는 것은 will inspire 동사원형 영감 을 주는데 자, others 다른 사람인데 around you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inspire 아이씨, 또 이렇게 쓰겠습니다 inspire A to B 수거 남발 구조네요 자 하면 다른 사람인데 너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to live 살도록 at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허락해 준다 이거 좀 순서가 이거 여기가 이런 게 쪽으로 갔구나 자 여튼 여기까지 보시고 맨 마지막 문장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주권어권데 요거 외우셔요 이거 굉장히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요 문장은 암기 주관식 문제 암기하셔라 왜 이해하는 것보다 암기가 빠르니까 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안 외우고 머리로 풀다가 틀리는 문장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세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럭키죠 럭키가 Eyes of Tiger에서 나오듯이 나는 승리자야 I'm a winner 태도를 가지고 살자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병신같이 살면 병신밖에 안 됩니다 우리 뭐 우리 딱 가진 건 없어도 신념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랑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긍정적 승리자의 자세로 삶에 임해라